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서인지 잠실주공 5단지 음마아파트계 호가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또 일부에선 과도한 호가 상승에 상투 잡을 수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의 호가는 현재 최고 24억 7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이 면적은 19억 7,300만 원에서 21억 3,300만 원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호가를 3억 넘게 올린 겁니다.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도 최고 22억 원까지 부르는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7억 9,500만 원에서 1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2억 원가량 호가가 올랐습니다.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일부 집주인이 호가를 높게 올려놨지만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인이 물건이 안, 물건 한 개 나온 거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부동산들이 그 하나를 가지고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예 문의는 있는데 물건이 사실은 없는 거 보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전세도 없고 그래도 매매도 없고 지금 완전히 다 굶겠습니다. 업계에선 급격히 오른 호가대로 거래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도세 등 절세를 위해 급하게 나온 매물들은 6월에 이미 소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과 같은 규제도 생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호가가 실거래가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매수 문의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강해지면은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그럼 심리적으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